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등봉 개발 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죠. 이번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논란의 핵심은 제주도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공공기관의 참여를 권장하는 국토부의 지침과 다르게 민간 사업자에게 맡겨 특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지방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는 왜 사업 참여에서 배제됐을까요? 김찬현 기자가 당시 추진 과정을 되짚어봤습니다. 아파트 1,600세대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만드는 민간 특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 오등봉 공원입니다. 지난 2016년 한 건설업체가 같은 방식으로 아파트 680세대를 짓겠다고 제안했지만 제주시는 경관의 손과 하천 오염 우려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8개월 뒤 원희룡 전 지사가 결재한 검토 보고서, 오등봉 등 9개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 특례사업 추진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이후 민간 특례사업 TF가 꾸려지고 한 달여 만에 추진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당시 추진 방식은 민간과 공공을 함께 검토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 하지만 1년 반 동안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 지방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는 사업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개발공사는 최소 2년 이상 걸리는 지방공기업 투자 타당성 평가와 도의회 동의 절차를 사업 허가 시한인 2020년 7월까지 마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의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인 제주개발공사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제주도의 내부 검토가 길어지는 바람에 사실상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된 겁니다. 제주개발공사가 사업을 포기한 뒤 입찰에는 민간 기업만 7곳이 참여해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고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간이 하게 될 경우는 과도하게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더 커지고 확대될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 오등봉 공원의 토지 보상 감정액은 제주시가 3년 전 추산했던 금액보다 55% 늘어난 2,380억 원으로 책정됐고 아파트 분양가 상승 논란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